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아우, 목표를 이렇게 하나씩만 딱 하니까 깔끔하게 좋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에피머. 에피머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광학이성질체를 배웠잖아요. 광학이성질체는 카이랄 카본, 중심탄소가 있고, 중심탄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억나시죠? 중심탄소라고 하는 거는 이 탄소가 있을 때 탄소와 결합하는 네 개의 팔에 달려 있는 것들이 서로 다 다를 때 H, OH, COH 이만큼 다 다를 때 이런 탄소를 중심 탄소라고 한다. 그죠? 중심 탄소의 좌우에 있는 물질이 동시에 다 바뀌면 이 둘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자. 됐죠? 근데 화학에서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나만 배우는데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런, 이렇게, 중심 탄소가 여러 개인 걸잘 배우지 않아요. 근데, 생물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생화학이 조금 복잡한데,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도당 같은 경우만 해도 중심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중심 탄소가 있잖아요? 그죠? 중심 탄소가 네 개나 있습니다. 중심 탄소가 네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네 개가 동시에 바뀌는 거는 지체 애체.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근데 하나만 바뀔 순 없나? 이거 중에 여러 개의 입체 중심 탄소 중에 이 좌우가 하나만 바뀔 수도 있죠. 하나만 바뀌어도 이성질체가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명칭도 달라져요. 이름이 아예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렇게 지금 갈락토스 같은 경우에 단당의 갈락토스, 젖당을 만드는 그 단위체 갈락토스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탄소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죠. 예, 4번 탄소에 있는 요 좌우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그럼 포도당이 갈락토스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막 이름 달라가지고 엄청 막 대단한 것 같은데, 뭐 똑같아요. 그냥 여기서 이성질체야. 요것만 바뀐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입체 중심이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입체 중심에서만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것을, 바뀌어서 생기는 이성질체를 에피머라 부릅니다. 에피머.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 개가 동시에 한꺼번에 다 바뀌어. 그러면 에피머가 아니고 그거는 거울상 이성질체. 근데 여러 개의 반응 중심이 있을 때 하나만 바뀌어요. 그럼 뭐야? 에피머. 그러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에피머입니다. 예, 에피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번 탄소. 2번 탄소에 있는 요게 싹 바뀌면 뭐가 되냐면 만노스라고 하는 당이 됩니다. 만노스. 처음 들어보시죠? 예. 뭐 이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갈락토스는 조금 익숙하죠? 우리 단당, 고등학교 단당 하면 맨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생체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만노스도 있습니다. 만노스. 됐고. 선생님, 여기가 바뀌는 건 어때요, 여기?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건 어떻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요거. 반응 중심 탄소가 아니면 이렇게 얘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수 있거든요. 이렇게 회전할 수 있어요. 네, 요게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요제두 번째 손가락이 C5라고 칩시다. 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C5가 있고 왼쪽에 수소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도니까. 예. 아니,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네. 요게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네 개가 서로 달랐을 때만 위치가 고정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이쪽에다가 O를 그리고 여기다가 수소를 그리든 똑같은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체 중심에서 왼쪽, 오른쪽을 다르게 그리시면
다른 물질을 그린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대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구조식을 그리라고 했는데, 포도당의 구조식을 그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는 이 위에랑 이 밑에는 뭘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것만 다 있으면 돼. CH2OH, 그 다음에 COH,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냥 뭐 방향 상관없이. 근데 이거 있죠? OH, H, OH, OH, 요거. 요거랑 요게 좌우가 이 순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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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쓰면 포도당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밑에는 여기가 H, H, OH 이렇게 쓰든가 OH, H, H 이렇게 쓰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좌우의 변화에 민감해서 이성재체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는, 그쵸, 중심 탄소 양옆에 일 때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에피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다? 여러 개의 반응 중심 탄소가 있을 때 여러 개가 동시에 바뀌는 게 아니고 좌우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바뀌어서 생기는 이성재체를 에피머라 부르자. 부르자. 예예. 예. 그게 왜 에피머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왜냐면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으니까요. 누가? 과학자들이. 네. 그래서 우린 또 과학자들의 언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런 걸 배우는 건 과학자들의 생각하는 법과 과학자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가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하는 어떤 과학자들의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네들과 대화할 수 있어요. 과학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도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외국어 배우는 것처럼 그냥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네. 과학이라고 해서 수식이 들어가고 기호가 들어가서 복잡하게 느낄 뿐이지 언어를 배우는 거고 그네들의 생각을 담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글을 적는 요령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세요. 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구나. 아, 얘네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에피머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는구나. 아, 그러면 나중에도 이런 입체 이성질체에서 이런 반응 중심이 여러 개일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뀐 물질은 다 에피머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없지 않죠? 자, 에피머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딴! 딴 하면 입이 빡빡빡 떨어져야 됩니다.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